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신신문 그 마지막 강의 날인데요. 그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는 불자의 향기, 계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8경계에는 그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팔지 마라, 또 고기 먹지 마라, 오신 채 먹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 계율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기 먹지 마라는 계율이 없다라고 많은 제가 불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계율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그 음식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게 가장 쉽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참 안 해요.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만 빼고. 그래서 제가 늘 불서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불서를 소개하는데 그 해탈을 원하는 이가 매일 해야 되는 뭐 해탈을 원하는 행문화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그 티벳 스님들이 오셔서 광성사 부산 광성사에 계신데 거기에 주지로 계신 소남 갈첸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편집한 책인데 제가 그 여러 번 그 책을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많이 그 원했었대요. 우연히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그 이름이 그렇게 했다고 그 저를 묘사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도 많은 분들이 경전을 읽는 방법들을 오해를 해서 경전을 읽는데 본인한테 맞는 경전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불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여섯 육자 어찌 하자에다가 원칙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섯 가지 어찌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 하면 육성취 또는 육종성취 여섯 가지 조건을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육하 원칙이라는 게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거를 불경에서도 똑같이 그 전문적인 용어가 좀 달라요. 신문시 주서 그 주처중 신문시 주처중 이렇게 이제 앞 글자만 띄면 그렇게 되네. 이렇게 앞 글자를 앞대가리만 띄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신 믿을 신 들을 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시 신문 시 어느 때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신문시 그 주처중 주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처 누구에게 신문시 주처중 이걸 육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 누구에게 했는데 아라한에게 했냐 아니면 천상과 인간 세계의 신들에게 인간에게 했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경전 읽는 방법 이런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읽어야 되는 경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대하란 1250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강의를 법문하신 거예요. 금강경은. 지장경은 도리천에 가셔가지고 그 천룡팔부에게 하신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구에게가 그 주처중 대중이 누구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읽게 되면 불경이 아주 쉬워지는데 그 육성취를 따지지 않으면 불경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건 가나 운명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독경연불이 기본이 되고 독경연불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그 운명이 바뀝니까? 그래서 일본의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이 절제의 성공학이란 아주 잘 우리나라에 그 짧은 책자가 있어요. 절제의 성공학 음식을 통해서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약사열애불 최초로 중국에 전래됐던 성지가 있는데 선종의 오조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호북성에 있는 황매현에 옛날에 그 육조 혜능 스님이 의발을 전수받은 절, 오조사라는 절에 가니까 거기가 약사열애불 성지더라고요. 그 2015년도에 논문 발표하러 갔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운명을 바꾸는 음식 방법. 그래서 그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 소식은 첫 번째 적을 소, 양을 적게 먹는 방법. 적을 소자 소식, 양을 줄인다. 그런데 양을 줄이는데 그 거기 질문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노동일을 하는데 밥 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곧 중학교 3년 동안 1년에 10cm씩 커가지고 중학교 3학년에서 조금밖에 더 안 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때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고향이 전국에서 가마니라는 거 짜는 거 있었어요. 가마니, 쌀가마니 짜는 거. 그거 전국에서 그 5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라서 밥만 먹으면 가마니 짜는 거예요. 가마니 짜는데 저는 뭘 하냐면 집을 갔다가 매를 만들어서 매로 이렇게 그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많이 먹고 계속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그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쩍 커버린단 말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려면 음식 섭취량이 당연히 많아져요. 저는 평소에 소식을 하는데 그 소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음식을. 그런데 또 식당에 가면은 조금만 먹어요. 근데 차 안에서 주는 건 다 먹어요. 구조가 희한한가 봐요. 구조가. 근데 그거 먹고서, 근데 버텨지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근데 그 제가 제 운명을 바꾸려고 이 소식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예요. 그 전에는 얼굴이 좀 살이 쪘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살이 쪘었는데, 그때는 어느 스님께서 제 얼굴 보고 제 머리 하나도 안 들어붙었어 그러셨는데 제가 소식을 해서 그렇게 말대고 나니까 저 스님 얼굴에 돈 붙었네. 돈 붙은 얼굴 보시려면 현재 제 얼굴 보시면 돼요. 이게 돈 붙은 얼굴이래요. 소식을 하는데 말랐는데 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거고 말른 거랑 아무 관계 없나 봐요. 관상공부를 안 해서 잘 좀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양을 줄이는 소식을 해라. 그런데 그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은 거친 음식을 먹어라. 거친 음식을. 거친 음식.
그런데 저는 하나 더 포함해가지고 채소 소자 소식을 해라. 채소. 채소를 먹는 소식을.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고 그 채소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 거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네 가지 소자로 식사를 맞는데 첫 번째 양을 적게 먹어라 줄여라. 나는 노동 일을 하니까 도저히 못 줄입니다. 그럴 때는 반 숟가락씩만 줄여라. 저는 급해가지고 승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밥을 반절 뚝 띄고서 반절만 먹으니까 6개월 되니까 13kg가 빠져갖고 어케되더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먹어도 다시 몸이 적응을 해줘가지고 버텨주는데 소식을 하니까 그 제가 지금 현재 뛰는 양이 그 운동량을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소식을 하니까 몸이 안 피곤하니까 밥을 조금 더 먹고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 몸이 무거워서 뱃속에서 그 소화하느라고 힘들어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이 적은 소식. 두 번째는 그 채소 소자 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채소 소자 소식도 그렇고 힐 소자 소식도 마찬가지로 채식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힐 소자라고 그래서 소질 있네 없네 할 때 힐 소자 쓰거든요. 그 소자는 담백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적게 먹고 채소를 먹고 담백하게 먹고. 네 번째 소식은 웃을 소자. 미소를 짓다 그 소자. 웃으면서 먹어라. 그렇게 되면 운명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야. 운명이. 음식 먹는 방법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니까. 재물복, 건강복 이게 막 쌓인단 말이에요.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적절하게 잘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선 방법인데 오늘은 어느 법우가 그 글을 올렸는데 그 실패담에 실패담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미 그 국방부 소속에서 제일 큰 단체는 실패연구소래요.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참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48경계에도 그 참회를 잘 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참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펼 발자에다가 노출 드러낼 노자 해갖고 발로 참회 손 발 그 발 말고 드러내놓고 세상 말로 표현하면 까발리고 까발려서 참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짤막하게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경 원룸 하나를 계약했고 중개 보수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나중에 찾으러 오셨고 우연히 기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은 거의 매일 새벽에 3, 4시간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금강경 독경기도 포함. 참으로 감탄스러웠고 제 눈에 신심이 남달라 보인 그분께 중개 보수 안 받을 테니 다니시는 절에 인등 하나 올려주세요 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절대 남의 것을 안 받는다 하셔서 저도 그런데요. 그럼 일단 주세요. 자 받았다고 다시 드렸습니다 하며 즐겁게 받고 주었습니다. 믿음이 남다르신 그분이 다니시는 절에 본인의 자비를 털어 인등 두 개를 달아주신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믿음이 남다르신 그분 어떻게 남다른가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법우도 계시니 참으로 맑은 인연입니다. 그 후 며칠 뒤 그분이 다니시는 절에 가게 되었고 중약 그분과 그 믿음이 남다르신 그분과 그분이 모시는 스님이 제안해서 그 스님의 도반이 하시는 절에 부동산 문도 닫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참으로 힘들을 때였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난생 처음 그처
근처 어느 절에도 가고 참으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다녀왔는데 곧바로 7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박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 제 부동산에서 한 달 수입이 54만 7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버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제 부동산은 월세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만 월 100만 원이 훨씬 넘고 은행 대출 원리금에 제 아파트 은행 이자에 54만 7천 원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단 났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6월에 절에 돈을 가장 많이 바친 달이었습니다. 7월 내내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무기력한 상태가 맞겠지요. 8월에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7월에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절대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입만 이거 주디 요것만 동참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동참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명합니다. 어느 절 옆에 함께 간 스님의 도반 스님전에서 1박을 했는데 사찰에서 1박을 하신 거네요. 그죠? 저녁상이라고 불러서 갔더니 돼지 삼겹살 숯불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맥주가 두둥실 물에 빠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한 겹 더하여 맥주가 작다고 두 개나 더 사러 아랫마을 이뿐이가 아니라 아랫마을 수퍼에 다녀왔습니다. 화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근은 화의 뿌리가 되는 거겠죠. 다음 날 삼사 수례를 마치고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서 또 저녁으로 이번엔 돼지 보쌈을 먹었습니다. 돼지가 원수구만이. 또한 그 스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날마다 절에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깊은 산속이라 차마 기름값이 걱정되어 한 번 올라가기도 어려운 절이었는데 날마다 내려와서 맛난 거 사 드시고 영화 보고 그래서 그 절에 가기 싫었습니다. 두 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절에 오라고 전화를 하시는 것에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우리 부동산 앞에 세 번 넘게 찾아오셔서 곡차 한 잔 하려고 왔다고 했지만 내 사무소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런 후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사주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저는 남에게 안 얻어먹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산보이신데 싫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빚은 언제 갚겠습니까? 내친 김에 계속 한마디 더 했습니다. 스님, 그럴 바엔 차라리 환속하시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먹을 거 다 드시고 불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스님은 저는 싫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또 중략. 다음 날 그 스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기호식품 끊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당장도 아니고 내일부터. 제가 회신드렸습니다. 스님, 그건 스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부처님 전에 당당합니다. 제가 이 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삼보를 욕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를 안심정사 카페에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제 선지식은 제가 정합니다. 제가 모르는 스님께서는 제 글에 농담 삼가 바랍니다. 둘째, 7월에 54만 7천 원이라는 기적은 제가 절에 가서 맥주 마시고 삼겹살
바비큐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불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는지 거기가 어디라고 평생에 처음 1박 2일을 갔는데 왜 그런 인연이 저에게 와서 7월의 기적을 남겼는지 우울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아, 그래도 내 업장이 많이 소멸되었었구나. 절에서 두 분 스님께서 주신 돼지 숯불 삼겹살 먹었다고 바로 다음 달에 와장창 벌을 주시다니 더는 줄 서서 기다리는 업이 없다는 소리.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반성하고 오로지 청정도량을 주신 부처님 보살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로 참회한 그 용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 전에 어느 경상도 불자들이 논산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셔? 그랬더니 아니 타종교인들이 와서 절바닥에다 오줌 쌌다고. 그게 왜 문제인데? 화장실을 못 찾았나 보구만. 천수경에 보면 그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죠? 내가 내 절을 더럽게 유지하는데 쓰레기 효과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은 창 깨진 집에다가는 전부 다 쓰레기 다 집어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거기다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 마당에다가 왜 쉬를 와서 했을까? 그 사람 눈에는 화장실로 보인 게 아니었을까? 제가 가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궁금하긴 한데. 혹시 화장실로 보이더냐? 그것도 산신각 그 향로가? 산신각 향로가? 조사각 향로가?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쓰레기장으로 안 보이면 쓰레기장으로 사용하지 않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깨끗하게 와서, 그건 누가 와서도 마찬가지야. 불교는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말씀하신 사자 신중지충이에요.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 외부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냐면 내부에 생긴 병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사자는 외도들이 어떻게 해서 불교가 망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출가 제자와 제가 불자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 종교가 어떻게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럼 누구 하나 계열을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남이 안 지키는 거는 보이거든요. 남이 안 지키는 건 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무신이면 불립이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그 종단, 사찰, 승단 존립할 수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부처님 행사하고 뒤풀이 제발 삼겹살 소주를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부자들한테 신신당부예요. 4월 초파일 날 연등행렬하고 전부 다 그 삼겹살 소주로 다 가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방생 갔다 오면서 횟집 가갖고 뒤풀이 하는 거 불교 아니에요. 제가 신심은 마지막 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 누가 신심 나가지고 절에 오겠어요. 불교 믿으니까 좋아지더라. 신심이 남다르다고 한 분이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서너 시간 기도하면 뭐해. 지장경에 보면 정확하게 무간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부처님 내가 경전 읽어드렸는데 당신이 말씀한 거 경전 읽어드렸는데 내 소원 다 이뤄내야 되는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처님 법을 해치는 짓만 한 거잖아요. 포장은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는 남의 그 뭘 안 먹어? 그 업이 훨씬 커요. 제발 이제는 그 스님들도 출가 제자들 제가 볼 자들 눈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려고 하는 눈치 보는 이유가 있어요. 스님들 외부 나가서 식사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스님 신도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지 않나 끼웃끼웃 하다 보면 신도들 눈치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 살리고 싶으면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 계율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계율 지키려고. 저는 이 대구가 아주 특별한 데예요. 왜 특별한 데냐면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최고의 모욕을 당한 데가 이 대구예요. 어느 절에 백고자 법회 갔다가 야 태고종중이 뭘 한다고 법문한다고 떠들고 댕기냐고 와서 제가 불자가 저한테 손가락질해 가면서 삿대질해 가면서 그러대요. 하도 멋져가지고 보시지 말라고 뭐하러 번뇌망상 일으키냐고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보다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 그지? 태국에서 내가 기록을 세웠어요. 태국에서 세상에 그런 불교가 어디가 있어 그지? 그런 불교가 아무리 내가 자기보다 공부 안 한 것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럼 무간지옥도 한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세세 생각하겠지. 그게 어떻게 불자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불교 행사하고 뒤풀이 하는 거 맑은 정신으로 하는 차 마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 복력들이 그대로 다 와닿아요. 그런데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행사해 놓고서 한 입에 톡 털어 넣는 거예요. 업을 지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고기 마시지 말라는 술로 그걸로 뒤풀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방생 갔다 오면서 횟집 가서 뒤풀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발 좀 부탁을 드려요. 곡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술은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에 이롭다는 통설과 달리 아무리 소량이어도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빌 앤드 머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재단이네요. 그죠? 재단의 지원을 받아 1990년부터 2016년 전 세계 195개국 2800만 명의 알코올 소비와 질병 위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는 아무리 작은 양이어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샷에 해당하는 10g 정도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위스키 10g도, 맥주 한 캔도, 소주 한 잔도,
전부 다. 일단 알코올이 한 방울만 들어가면 뇌세포를 공격해서 뇌세포를 죽인다. 지혜 종자를 씨 말린다. 지난 20일 영국의학지 랜셋에 실린 이 논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280만 명이 술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주로 술이 유발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간 전체 남성 사망자의 6.8%, 여성 사망자의 2.2%가 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술은 15세부터 49세 연령대에서 최대 질병 위험인자로 지목됐다. 여성 사망자의 3.8%, 남성 사망자의 12.2%가 각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뇌졸중, 결핵,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결핵이, 선진국에서는 뇌졸중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참고로 한국은 그 세계 술 소비량의 일곱 번째래요. 연구진은 물론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일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알코올이 허혈성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거나 제2형 당뇨병 등의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설령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결론이다. 워싱턴대 건강영양측정평가연구소의 맥스 그리스 월드 박사는 약간의 술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내 알코올이 증가하면 그만큼 건강을 해친다라고 잘라 말했다. 로빈 버튼 캠브리지대 박사는 연구 결과에 동의하면서 금주가 공공보건정책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주류 업체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를 알코올 중독 예방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데 부처님께서 5개 중에서 다섯 번째 부름주개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살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안 해요. 아는데 술만 들어가면 간이 붓기 시작한대더만요. 간이 부으면 지나가던 사람 괜히 시비 걸어서 한 대 패고 지나가던 거 남의 옷 걸어놓은 거 들어가서 몰래 꺼내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술은 한 방울만 들어가도 무조건 몸에 나쁘다. 그래서 곡차라고 표현이 안 맞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술을 마시며 그중 25%는 여자이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로 하루 4잔 이상 마신다. 술을 마시는 빈도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중북부 유럽이 강세인 가운데 한국은 세계 7위로 세계에서 7번째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럭키 세븐이네. 럭키 세븐.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술 대신에 건전하게 차를 마시자. 그리고 혹시 술을 끊으시고 싶은 분은 금요일부터 끊으면 좋아요. 불타는 금요일부터 차로 마시는 거, 그지?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데도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은 법신사라고 하는 자리에 가면은 이분들이 팔관제계를 지켜요. 팔관제계. 한 달에 여섯 번. 요때는 출가 제자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출가 제자와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여러분도 시킬 거예요. 뭐 한 달에 여섯 번은 많고 그냥 네 번만 일단 금요일마다 술 대신 차 마시고 고기 대신 채식하고 이런 아주 건전한 운동을 누군가가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지혜는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그건 가르쳐만 놓으면 엄청 실이 차려요. 그래서 이런 실천 운동이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면 금방 복도 지혜도 두 가지를 다 갖춘 진짜 뛰어난 세계에서 진짜 부자다운 부자가 나올 거예요. 신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 정진을 잘한다, 수행을 잘한다. 그거는 전부 뭘 해야 되냐면 운명을 업그레이드를 잘했다. 그러면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정진이 됐든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기도했으면 하루 기도한 만큼 반드시 좋아져야 돼요. 반드시 좋아져요. 그런데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하면 그 문제 있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반드시 그걸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규명을 해요. 전 등에 그 혹이 있어가지고 혹을 뛰러 갔는데 혹 뛰더니 그것도 미국으로 그 조직 검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냥 비지라는 거 있잖아요. 비지라는 거. 그런데도 그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다 해서 결과가 비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해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기도 생활 해가면서 그냥 남대로 하는 대로 해요 하거나 아무 결과 효과는 없지만 그냥 해요 그러면 안 돼.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본인이 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됐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되면 같이 앉아갖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그 카페에다 글을 올리니까 요즘에 카페에 하루에 막 5천 명씩 와갖고 전부 다 그 자료들을 다 검색하고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 공유하는 게 뭐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법공양. 공양 중에서 으뜸인 법공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요.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그 얼마 전에 해군 교육사령부 수계식에 갔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잘 나가니까. 전국의 군부대들이 잘 나가니까.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교육에서. 교육에서 성공하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좋은 것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늘 불자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 안 하면 그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그 평생 뭘 해도 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가장 기초적인 신심문에 대해서 1년간 강의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다시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그 판서를 해가면서 경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처님은 그 45년 동안이라고도 하고 그 40년간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전을 어떻게 설하셨는데 어떤 뜻이다. 이런 거를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불자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그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신의 행증 107편 또 생활법문 그 다음에 지장경 법문들 늘 보고 들으세요. 보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게 되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요. 틀림없이 강조하지만 부처님은 제가 볼 자에게 그 노숙자로 살거나 거지로 살으라고 한 사실이 절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볼 자에게 거지로 살았다고 살으라고 했다는 구절이 있으면 제가 논산 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하게 잘 살고 또 하나 그 책들 소개하면은 지운다는 설이 있기는 한데 저하고 금강경 지장경 공부하려면 필요한 책이에요. 연기법의 지혜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연기법에서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강경에서 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 말이 그렇지 뭐 그러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빙빙 도는데 이 연기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부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네. 제일 바라밀은 그 말이 제일 바라밀이지 실제는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한 말씀을 하셨구만. 당연한 말씀 하셨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쉬운 거예요. 불교는. 불교는 절대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많은 분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지장경과 금강경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시교고 지장경은 끝마치는 종교고 마칠 종자 종교고 그래서 두 경전 사이에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네. 유치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되는데 지장경에서는 그냥 현실에서 뛰어들어갖고 지지구복구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지구복구 하다 보니까 그 술 마시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옷 이제 끊어. 기도하려면 그렇게 21일간 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되네 그러잖아요. 되네. 그런데 금강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1250 아라한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의 지혜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분이 꼭 읽게 되면 연기법 이런 거였구나. 부처님이 왜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금강경이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멋진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거 알게 되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줘도 보리심 하나고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바꿀 일이 없어.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건데 그거 왜 바꾸겠어. 그지? 미쳤어요? 돌았어요? 바꾸게? 안 바꾸지.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즌에는 공부할 거예요. 모쪼록 음식으로 소식, 양을 줄이는 소식, 담백하게 먹는 소식, 채소를 많이 먹는 채소 소식, 그 다음에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먹는 웃을 소자 소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 앞가림을 멋지게 손명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고 떠맡아 나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